제20차 국방 M&S 발전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즉 모의 실험의 약자인데요. 국방 개혁을 위한 M&S 활용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손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군이 중점 투자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국방 개혁에서의 M&S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M&S란 실제 경험하거나 실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모형화해 모의 실험으로 결과 예측을 검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M&S가 국방개혁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주제 발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안보 정세가 달라졌지만 우리 군은 낙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비관적 시나리오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M&S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나선 카이스트 김탁곤 교수는 국방개혁을 위한 4차 산업시대의 M&S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M&S를 접목한 과학화 훈련이 실제 부대 훈련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선 축적된 데이터가 많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수집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를 좀 주고서 진료를 확보하고, 여기서는 이 실내에서 있는 분석을 하고서 계속 데이터를 내면, 여기서 다양한 데이터를 여기 좀 줘가지고, 실제 데이터하고 MS 데이터를 합해서 학습을 시키면 다양한 분석까지도 할 수가 있고, 이게 다 그 밖에 전작권 전환을 대비한 연습 모의 체계 구성과 적용 방안, 전쟁 수행 개념 변화와 상비 병력 구조 감축에 따른 부대 구조 설계 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들을 현장과 실전에 적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